네, 2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1부 STO 미래학에서 빠뜨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 빠뜨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존 주식시장, IPO 시장이라고 그러죠. 기존 주식시장도 STO 시장으로 점차 넘어오거나, 그러니까 통째로 넘어오거나, 아니면은 아주 메이저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렇게 큰 대기업 말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그 이하급들은 이렇게 다 넘어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처음에는 어떤 그 투자의 유행을 이제 선도하게 되거든요, STO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계좌를 트지 않아도 그냥 휴대폰에서 앱만 깔고 휴대폰에 있는 전자지갑만으로 그것도 1,000원 단위부터 마치 쇼핑하듯이 그냥 정말 온라인 쇼핑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 열매 컴퍼니인가 거기에 있는 그거를 이제 쿠사마 열매 거를 이제 승인하기 직전 단계까지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박 실장한테. 그랬더니 뭐 어때, 어떤 느낌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쇼핑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대.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그두개 담기, 세개 담기 이렇게 하듯이 내가 이거를 STO를 하나 최소 단위가 10만 원이니까 하나 두개 20만 원, 세개 30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장바구니에 담는 거랑 비슷하고 금액을 늘리는 게 숫자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게 이제 가장 좀 핵심은 수수료가 거의 5분의 1 수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STO가. 그냥 일반 주식 시장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수익률이 많은, 단기간에 그 많은 수익을 내는 것들이 여기서 등장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STO에서.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투자 자체를 갈아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예상이 되니까 증권회사에서는 플랫폼, STO 플랫폼을 꿈꾸고 있고 이것이 미래의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그렇게 강력한 플랫폼이 될수 있다. 특히 이제 덕후 경제, 그 다음에 일자리가 놀자리로 되는 시대에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아마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상하는데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존 주식 시장이 STO 시장으로 넘어와 버리면은 또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 STO 영상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2030년경이 되면은 STO 시장이 370조 시장이 될 것이다. 이 얘기 나와요. 뭐큰 시장 열린다. 뭐 370조 시장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예상은 어떤 예상이냐면 기존 주식시장이 주식시장대로 유지가 되고 새로운 어떤 투자의 영역이 STO로 생겼을 때의 예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존 주식시장의 그 유저들이, 거기 투자자들이 STO로 대거 넘어올 거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게 경단위로 올라가 버려요. 저는 STO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만 경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향후에. 그래서 지금 이 STO 시장을 매년 20, 30배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50배, 100배가 될 수도 있어요, 매년. 그렇게 이제 진입장벽 낮추고 한번 이제 내년에 시작하잖아요, 이거. 열어버리면, 마치 보리들 그림값처럼 진짜 한 100배 그냥 잠시 뭐 여기 투자하고 다른 데 투자하다가 STO 시장 딱 보니까 이미 100배가 성장해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 거죠. 자,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현대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은 왜또
그 기존 주식시장에서 STO로 넘어올 가능성이 많냐면, 이제 서울 옥션이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그림을 거래하는 갤러리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그러면은 그 갤러리에서 거래하는 모든 그림들의 총합, 총 수익이 이제 그 주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STO는 그런 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특정 갤러리도 뭐 국제 갤러리도 현대 갤러리도 또는 현대 자동차도 또는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오는 진공 로봇 청소기라고 합시다. 로봇 청소기인데 이게 로봇 청소기가 막 기어다니다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창문도 닦고 막 이런 새로운 신제품이 다리가 달렸어요. 이렇게 고소작업대처럼 얘가 바닥을 청소하다가 갑자기 찡 올라와. 올라오더니 이 벽지라던가 벽에 묻은 먼지라던가 창문까지도 뭐 닦는, 뭐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지만, 이족보행 그 휴머노이드 로봇보단 훨씬 싸게 만들 수 있겠죠. 특화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바닥을 청소하다가 벽을 청소한다라는 개념까지 가면은 로봇 값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그런 로봇인데, 제가 방금 상상한 거예요. 그 로봇만 STO에 올릴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다 주식의 시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마치 그 진국 게임인가? 뭐 이렇게 밑돌 빼듯이, 벽돌 빼듯이 특정 괜찮은 것들은 STO 시장으로 론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 STO 시장으로 온 것이 그 전자회사의 전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긴 하겠죠. 하겠지만은 이게 맞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쪽이 돈이 굉장히 빨리 모집이 되고, 이 수익도 빨리 나고. 그럼 이거는 이런 거죠. 마치 개발 단계에서부터 어떤 전자제품이든 또제 그림이든 뭐든 간에 개발 단계에서부터 대중들의 선호도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로봇이 필요해. 뭐 이런 거죠. 바닥 청소하다가 그냥 이렇게 벽지에 쌓인 먼지까지 좀 닦아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그런 방식. 그리고 나는 고작가 그림의 컬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뭐 태양의 모양이 뭐 해바라기 아니라 좀 장미 모양을 닮은 거좀 해줄 수 있나요? 이런 어떤 니즈가 막 있다고 쳐봐봐요. 그럼 나는 그 그림이 나오면 당장에 살 거예요. 막 이런 어떤 커뮤니티에서 그런 말들이 오갔을 때꼭 제가 그림으로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다른 모든 제품들이, 다른 모든 서비스가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했을 때이 그 사업 주체가 그걸 반영해서 좋아요, 나 그렇게 할게요 하고 STO 시장으로 그 특정 아이템만 이렇게 내놓게 된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이제 수수료도 적지, 돈도 잘 모이지 하다 보니까 이 기존 주시장에 있던 회사들이 점점점 이쪽으로 론칭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 STO 쪽으로 오다 보니까 야금야금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봤을 때 애초에 이제 새롭게 신설된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아예 주식시장으로 안 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STO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거 기존 주식시장이 있는 상태에서 STO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식 시장을 흡수하면서 성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투자까지. 뿐만 아니라 뭘 흡수하게 돼요? 핵심적으로. 토큰 시장을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존 뭐, CBDC. 이 CBDC 자체가 토큰의 어떤 유저들을 흡수해버리는 영향을 갖고, 그 어떤 강력한 영향을 갖고 있잖아, CBDC가. 그런데 CBDC하고 STO가 결합해버리는 겁니다. 결합해버리면은 기존 주식시장하고 주식시장이 흡수가 되고, 코인에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의 그것까지 다 손절하고 이쪽으로 갈아타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영희는 사기를 당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인데 또 수익도 꽤 크다. 내가 잘만 고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하고 코인시장이 이쪽으로 흡수가 되게 돼요. 그래서 S2 시장이 거대한 플랫폼이 되면서 모든 투자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초등학생도 1,000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고 어쩌면 100원 단위까지 가능한 이게 블록체인화 되면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아프리카의 한 소녀의 미소까지도 가치화돼서 그것이 어떤 토큰화되는 그런 방식도까지도 갈수 있다. 인간의 표준까지도 진짜 이 가치화되는 도저히 상품화될 수 없고 가치 교환이 불가능한 것까지도 간다라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STO화가 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만물 코인, 아까 얘기했던 만물 토큰화가 돼버리는 거죠. STO 시장을 열리자마자 이제 그런 마법 같은 어떤 투자 놀이의 세상, 투자 덕후의 세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넘어갔을 때, 아까 말했듯이 전 세계적인 부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아주 매력적인 토큰 증권의 어떤 기축 토큰이 되는 토큰이 바로 고리들 그림 토큰이다. 이 얘기는 또 2부에서 꼭 마무리를 해야죠. 그래서 어떤 영상을, STO 영상을 보면 STO가 비트코인이나 이 코인 종류에 망하게 하려고 나왔다. 또 뭐, 비트코인의 저승사자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비슷한 제목을 이제 그게 어그로 같은 거였는데, 그 끌기였는데, 실제로 잘 들어보면, 현재 중앙은행에 있는 금융위원회에 있는 이런 분들의 그 뉘앙스를 잘 들어보시면, 코인 세계에 대한 약간 증오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심일 수도 있어요. 증오심일 수도 있고.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이 몰리다니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 아, 우리가 왜 빨리 CBDC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 약간 그 자책감도 좀 느껴져. 그 말투에서, 말투와 표정에서 그러면서 그 은근슬쩍 넘어가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그 표정을 읽어본 뭐냐? 코인 세계 내가 반드시 잡아먹고 만다. 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공무원들의 말투에서 느껴져요. 공무원들의 말투에서. 아무튼 그 공무원들이 CBDC나 STO 강의하는 걸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토큰 시장을 반드시 제압한다라는 그 뉘앙스가 쫙 깔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2부. 아까 제가 깜빡했어요. 이 기존의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이 STO로 흡수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플랫폼이 돼버린다라는 점을 아까 좀 빼먹었습니다. 우선.